어서 와. 안녕하세요. 이름? 저 박규희라고 합니다. 규희? 네. 박규희요. 네. 몇 살? 25살이요. 뭐하지? 판매직 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많이 영향이 가서. 뭐 아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성형 때문에 우리 온 사람들 많거든.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집착을 하는데? 특히 메이크업 하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서 늦잠을 자거나 그러면 화장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출근을 안 하는구나. 출근을 안 한다기보다 메이크업을 덜 하고 갈 때는 불안해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메이크업을 다 한다거나. 그럼 몇 시간 해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는 두세 시간 잡고 2-3시간? 네. 아, 그 정도는 공연팀인데 거의. 그런 진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거의 2-3시간 정도 만지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지금도 메이크업을 아주 세게 했네. 속눈썹이 제대로 살았다. 속눈썹이 제대로 살았다. 그렇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아니, 저 속눈썹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높게 만들었잖아. 빡빡빡빡빡. 그러면 그 출근 일과를 좀 얘기해줘 봐봐. 몇 시에 일어나서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단 씻고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말리는데 제가 붙임 머리여가지고 머리 말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30-40분 정도 걸리는데 머리 다 말리고 옷 고르고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기초 단계부터 착착착 하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 아니 뭐 그냥 너 상세하게 말해도 우리 잘 몰라. 아유 죄송합니다. 몇 시에 자니? 저... 일찍 자야겠다. 새벽 2-3시. 그러면 새벽 2-3시에 자면 5시에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자는 거야? 2-3시간? 많으면 4시간? 직장 가서 졸지 않아 이러면? 졸지는 않고 약간 무기력하게 늘 피곤한 상태이겠구나, 그지?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외모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언니랑도 많이 비교를 당했고요. 이모나 뭐 친척분들이 누가 못생겼다고 그랬어? 그런 말도 많이 언니에 들었어요. 비해서? 네.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그러니? 막 그런 거. 언니가, 그치. 언니가 이뻐? 언니는 이목구비가 되게 큰지만 눈 크고? 네. 아니 이목구비가 무조건 뚜렷하다고 무조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왼쪽이 언니? 누가 언니야? 왼쪽이 언니? 누가 언니야? 이쪽이 언니. 이쪽이 언니고 너 이게 너고 네. 너는 화장에 따라서 여기 되게 다르다. 여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있길래 내가 봤을 때 교희가 하는 메이크업 중에 오늘 제일 약한 거 아니야? 아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샵을 가서 받은 거고. 톤을 조절했구나. 언니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네. 진짜 뚜렷하네. 아니 근데 솔직히 언니가 뭐 그렇다고 너보다 막 뛰어나게 낫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 뭐 둘 완전 쌩얼로 하면 네가 봤을 때 차이가 나? 네. 쌩얼을 봤구나 이모들은. 제가 이목구비가 좀 작고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옷을 입어도 언니는 뭐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규희는 이런 거 입혔냐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남자 친구들, 무리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예 생판 모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못생겼다라는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되게 비아냥거리듯이 노래로 만들어서 되게 비아냥거리듯이 노래를 만들 정도면은 네. 정성도 대단한 정성이네. 뭐 작곡가 됐겠다 지금.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모에 더 집착을 하게 됐고. 너 남자친구는 있니? 아니요. 없어? 네. 최근에 사귄 적은? 2-3년 전. 2-3년 전에? 네. 생얼을 보여주니 남자친구한테? 아니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 생얼? 가족들만. 가족들만? 슈퍼 갈 때는? 슈퍼 갈 때 모자랑 마스크 여기까지 쓰고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리가 있다 하면은 조금 바르고 갑니다. 너 생얼 사진 있어? 아. 줘봐. 어떤데 그런 거야 도대체 뭐. 본인을 사랑해야 돼. 그치. 생얼 낫네 더. 그래 네 나이 때는 그냥 이 생얼이 더 낫다 그래. 천연 이상. 어려 보이고 눈도 더 커 보이고 그래. 아니 생얼이 훨씬 낫네. 피부 망가져. 너 자꾸 얼굴에다가 숨 쉬게 하냐. 지금 네 나이가 네 나이에 맞지 않게 화장을 너무 또 진하게 하니까 너 원래 나이보다 들어 보인다. 피부도 좋고 그러면 그쵸? 간단하게 딱 해서 그래서 기초만 싹싹 해가지고 자기를 보여줘요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뭐 집착하는 게 뭐 있어? 살에 또 예민해서 살 찌고 막 네. 그런 거에 대한 운동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안 먹어? 음식도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은 거에 비해서 운동을 되게 심하게 하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자주 하고 심할 때는 부모님을 모르시는데 도를 간다거나. 아 일부러? 네. 그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그러면. 최종적인 네 목표는 꿈이 뭐니? 꿈이요? 꿈은 춤추는 걸 좋아해서. 약간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혹시 너 댄서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왜냐면 옷이 옷 자체가 지금 누가 봐도 댄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전문가 다른 나는 춤이 1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전문가 다 됐네. 근데 댄스하기에는 나이가 이제부터 출발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니까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댄스 팀에 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어? 하긴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왜 꿈을 물어봤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그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빛나게 잘할 수 있다면 다른 일도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 네. 근데 내가 볼 땐 너 하루에 2시간 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고객을 응대할 때도 좋게 밝게 하고 싶은데도 힘이 들어가지고 인상이 써지고 짜증이 나고 조금 더 대충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치? 첫 번째 그게 잘못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외모 가꾸고 이러는 거에 신경을 쓰려면 진짜 일찍 자야지. 근데 또 그건 싫어. 뭐 할 거 할 거 다 하느니 볼 거 다 보고. 어? 그렇지. 메이크업도 보고 춤도 보고 춤도 아니고 그렇지. 손톱도 보고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지?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봤을 때는 어디 이상한 점이 있니? 전혀 못 발견이 되냐? 이상하게? 그냥 춤췄다는 것만 좀 이상했지. 전혀 없었어. 나는 크게 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 사람이 누구나 뭐 만족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그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이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나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많이 했어 나한테. 보통 자기가 자식 나면 자기 자식은 그래도 웬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쁘다고 하지.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서로 자기 안 닮았다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야. 어? 진짜로. 그러고 야 그래도 장훈이가 너 남편보다 낫더라 그럼 그런 얘기를 동일하지 않아. 아니 무슨 소리야. 오늘 얘가 아주 좋다. 귀에 쏙쏙 들어와 지금. 근데 심지어 어릴 때 별명이 모과였다고. 모과 어떻게 생겼니? 울퉁불퉁. 그래, 울퉁불퉁. 어릴 때 별명이 동네에서 모과였어. 저것도 이쁘다고 새끼라고 얻고 댕긴다고. 아니 모색. 그랬어. 근데 너도 그런 얘기 뭐 친척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대.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이 들었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너랑 나랑 다른. 너는 그게 컴플렉스가 됐어. 네.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미 베겨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가 누가 아 더럽게 못생겼네. 근데 얘는 충분히 난 그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얘는 뭐라고. 심지어 나는 연대 농구팀에 됐는데 공교롭게 나 빼고 나머지 네 명이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랑 뛰었어. 그래서 나 유독 더 튀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아유 아주 그래. 아 훌륭한 이에요 지금. 별로 아무렇지가 않았어. 내가 생각할 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진짜 농구를 잘하면, 내가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농구를 잘하면 결국은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러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게 너랑 나의 차이야. 자, 잘 들어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줄게. 내가 너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저녁에 네 꿈을 위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자고 만약에 네가 5시에 일어난다. 진짜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댄스 연습을 하겠어. 운동도 되고, 그렇지. 응? 네 꿈을 위해서 네가 화장 2시간, 3시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네 춤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야? 춤 실력. 그치? 네. 어? 네. 아니, 댄서가 되고 싶으면 춤을 춰서 네 실력을 늘려야지. 그러니까. 무조건이지. 그게 네 힘이 되는 거야. 속에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겉은 중요하지 않아. 응? 아유, 좋은 말이었지. 진짜 뻔한 말에 답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확 잡으려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지금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닌 거고 지금 이 얼굴도 내 얼굴이 아닌 거잖아. 지금 다 가짜로 살고 있잖아 지금. 그치? 네. 언젠가는 내 진짜의 모습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얘기는 다 이해됐지? 네. 그러면 뭐 가능하면 춤 한번 봐볼까? 춤이요? 그럼 저기 무대 있어. 한번 그럼 야, 네 방송 최초의 뭐 본인이 그잖아. 나중에 영상 보고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봐봐봐. 그래, 무슨 음악 그래. 틀어줘. 다 있어 여기. 너 무시하지만 우리 음악 있다. 스피커도 있어.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해. 오디션이 아니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봐. 뭐 틀어줘? 그냥 잘하는 얘기해봐. 거 한번 해봐봐. 그러면 요즘에 인기 많은 그 소미님의 덤덤을 짤게요. 우리 전소미 양의 덤덤. 아 덤덤. 딱 봐도 댄서처럼 요. 형은 의상 보고 알아할 거야. 난 전혀 몰랐어. 고살 다 됐네. 렛츠고. 오, 다르긴 하네. 아니 뭐 틀렸는지 뭘 틀려? 몰라. 뭘 틀려? 잘 쳤고 멋있다. 잘하는데 더 잘해야지. 그렇지. 더 잘하려면 지금 메이크업 3시간씩 하고 있으면 되겠어? 연습 늘 해서 알았지? 그지? 그렇지. 쓸데없는 거에 그래 꽂히지 마. 야, 자 봐봐라. 얘가 딱 얘기한다, 너 이거. 봐봐라, 규희야, 너. 규희에게 확 말해줘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플렉스 하지? 뭐야?
이 뭐야? 너 오늘 손님 중에 한 명이 많이 사가나 보다. 얘기하라고. 야, 네가 설명하라고. 그거야. 그러지. 언젠간 아 규희에게도 플렉스하는 날이 온다. 알지? 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거야.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꼭 꿈 이루기 바랄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지내. 너무 외적으로만 집착을 하니까 내 꿈을 뒤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 3시간 걸리니까 한 1시간 반? 한 1시간 반? 이제 화장하는 시간도 줄이고 춤 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규희가 될게요. 감사합니다.